65회 랜드 서핑 리뷰를 할까 합니다. 서핑 영상을 본 후에 카빙 연습을 좀 하기 위해서 랜드 서핑에서 지금 진행을 이쪽에서 백사이드로 턴하고 다시 프론트로 턴해서 돌아가는 형태로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데, 전에는 이 프론트가 어려웠었는데 오히려 자세를 조금 교정하니까 프론트가 더 부드럽게 되고, 백사이드 부분이 사실상 조금 자세가 잘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. 어쨌든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. 백사이드로 가는 것 자체가 좀 엉거주춤한 자세를 한번 더 봐야 될것 같고, 이렇게 돌아서 프론트 사이드로 그냥 지나가 버려요. 자세가 좀안 좋으니까 턴을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. 터닝을 좀 빠르게 시선 처리를 좀 하고, 시선 처리 연습을 위해서 이 턱을 어깨에다가 대는 연습을 하는데, 그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. 일단 습관적인 부분 때문에 사실상 시선 처리가 생각보다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. 6회 때는 지금 방향이 이렇게 지금 도는 방향인데, 반대로 돌아서 아마도 프론트 사이드를 먼저 하고 자세가 잘 나오니까 백으로 해서 가는 연습을 하면 훨씬 더이 간격을 더 좁혀서 카빙 연습을 더 쉽게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66회는 반대로 돌기. 말리포 스케이트파크에서 일단은 자기 서핑 수준에 맞게, 서핑 기술에 맞게 단계적으로 꾸준히 연습을 하면서 실력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. 65회째인데 조금 더딘 감은 있지만, 중요한 것은 안전한 서핑을 위한 목적으로 연습을 하는 거였고, 거기에 플러스 알파 테크닉, 어떤 스킬, 기술, 2S라고 하면 더 좋겠네. Safety and skill. 서핑에서의 3S로 가도 되겠네. 재밌네. 3S 있고, safety and skill
오브 서핑. 서핑에서의 안전과 기술. 요 3S를 잘 구사를 하기 위해서 서브 스케이트를 타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.